안녕하세요. JGF 쿠션 월드 채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전에 올라왔던 영상에 달린 댓글에 대한 답변 영상인데요. 댓글에 드럼셋, 드럼킷, 스네어에 두 번째, 네 번째 박자 왼손 나오는 거하고 그리고 킥드럼, 베이스드럼, 첫 번째, 세 번째 박에 나오는 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쿼드 노트 4분음표로 나갔을 때의 기본적인 리듬을 쳐보겠습니다. 이제 8 노트 8분음표로 기본 비트를 쳐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분음표 16비트 기본 박자를 쳐보겠는데요. 두 가지 방식으로 칠 겁니다. Hand to hand hi-hat 하고 One hand hi-hat. 첫 번째 Hand to hand hi-hat. 그 다음 원앤 하이햇 제가 이야기로는 8비트 즉 8분음표에 대한 두 번째, 네 번째 스네어 사운드를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스네어 사운드, 특히 드럼킷, 드럼셋 같은 경우 스네어 사운드가 어떤 스타일링, 어떤 음악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제 연주법이 바뀌어지는데요. 일단은 업스트로크에는 오픈 사운드가 있고 다운스트로크에서 조금 이렇게 뚫리는 느낌의 스네어 사운드가 존재합니다. 예시를 들어 오픈 사운드고요. 즉 스네어가 두 번째, 네 번째 때 치고 바로 반동에 의해 다시 올라옵니다. 이번엔 다운 스트로크인데요. 스틱을 바꿔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오픈 사운드, 업스트로크, 그다음에 다운스트로크, 1, 2, 3, 4. 이 마이크가 이 소리를 정확하게 잡아낼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두 똑같은 리듬 및 박자인데도 스네어를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사운드 스타일링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좀더 공명이 울리는 상태에서 나오는 스트라이크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는 음악에 쓰시면 되고 그리고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두 번째인 다운 스트럭을 저는 보통 드럼킷을 칠때 사용을 하는데요. 좀더 스네어 사운드가 다른 음악에서 좀더 또렷하고 그리고 뚫리는 느낌의 사운드가 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다운 스트럭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운 스트럭의 한 가지의 장점이 있는데요. 손에 교차되어 있는 것에서 방해가 없다는 또는 방해가 좀덜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댓글에 달린 질문에서 두 번째, 네 번째 왼손 스네어에 대한 댓글에 대한 조금 부가적인 설명인데요.
16-bit 같은 경우에는 스네어를 양손 번갈아 가면서 하이에서 할 경우는 스네어를 왼손으로 치진 않지만요. 이 왼손만 가지고도 같은 리듬의 스타일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드럼킷 기본기를 배웠을 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저희가 배우는 리듬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프비트로 스네어가 나오고 온비트에 킥드럼이 나오는 건데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 2, 3, 4. 자, 이 리듬에서 왼손 스네어 드럼을 오프비트 처음 나왔을 때 가운데 치지 마시고 좀더 스네어 림 가까이 쳐주셔고 그다음 다시 언 박자에 들어올 때 다시 가운데로 쳐주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운드 스타일링을 낼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사운드 스타일링을 내서 쳤을 경우 이렇게 들립니다. 1, 2, 3, 4. 이제 모든 걸 가운데 쳤을 때의 사운드 스타일링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패턴을 번갈아 가면서 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가운데, 그 다음에는 투 사운드 스타일링. 1, 2, 3, 4. 마이크가 이 소리의 차이점을 잡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도 같은 리듬 안에서도 리듬의 왼손이나 오른손 따로따로 어떻게 강약이나 어떤 사운드를 주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스타일의 리듬이 나옵니다. 킥드럼에 대한 건데요. 이제 킥드럼 같은 경우는 첫 번째하고 세 번째에 대한 킥드럼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대부분은 첫 번째하고 세 번째의 킥드럼에 대한 큰 차이를 두진 않습니다. 큰 차이가 나올 때는 보통 네 번째의 킥드럼이 나올 경우에 조금 좀 약하게 넣어주고 다시 정박에 세게 넣어주는 게 보통에 대한 스타일링인데요. 이제 정박에서는 보통 크게 쳐주시고, 그리고 네 번째 박에서는 발목만 이용해서 약하게 쳐줍니다. 즉, 이제 전체적으로 섞어서 해보겠습니다. 1, 2, 3, 4. 이 영상이 댓글에 대한 좋은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너스로요, 이제 어느 정도 기본기가 갖춰지신 분들의 조금 더 다양한 리듬을 쳐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데요. 그때 제가 추천할 수 있는 게 파라디드를 활용하는 겁니다. 파라디드란 파라렐 한 번, 그리고 디디디 한번 나오는데요. 파라렐 같은 경우는 번갈아, 그리고
그리고 디딜 같은 경우는 한 손으로 두 개를 쳤을 때입니다. 보통 통용되는 원칙은 더블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더블이라 그러면 곱백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는 그렇게 정확한 명칭은 아닌데 대부분 한국에서는 더블이라고 쓰기 때문에 번갈아 한 번, 그리고 더블 한 번, 파라 하고 디들. 그래서 오른손, 왼손, 오른손, 오른손,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왼손, 오른손, 왼손, 왼손. 즉 파라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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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디들. 이 리듬을 하이햇하고 스네어를 번갈아 가면서 치면은 전혀 색다른 리듬이 스타일링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2, 3, 4. 자,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 4. 파라 디들 파라 디들 파라 디들. 자, 이 리듬만으로도 엄청나게 신기한 리듬이 나오는데요. 아까 초반에 설명했듯이 이 스네어 또한 두 포지션을 번갈아 가면서 쳐주시면 조금 더 독특한 스타일링을 낼수 있습니다. 1, 2, 3. 이런 식으로 이제 초보자분들께서 조금 다양한 리듬을 원하실 경우 이것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톰톰이든 라이트 백킹, 크래쉬 백킹을 섞어서 하셔도 됩니다. 스네어 드럼하고 하이햇만 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림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 또는 완전히 림에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봬요.